트러스트 시저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와 김기사가 오랜만에 뭉쳐서 방송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언제였죠? 지난 방송이 아마 저희가 29회차 좋은 친구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8일, 9일 이렇게 흘렀어요. 아, 예. 3일 만에 한 번씩 보다가 8일, 9일이면 엄청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8일, 9일 만에 보게 됐고 나는 오늘 뭐 대사를 앞에 치고 간다고 그러길래 네. 트러스트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트러스트, 트러스트 외치면서 집에 왔거든요. 트러스트. 아, 네. 영화 보면 트러스트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남아요. 네. 트러스트. 저 앞에 동물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트러스트. 침팬지 우리 앞에서. 아, 알아들을 것 같은데? 트러스트. 아, 저 동물원을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침팬지들, 저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네. 네.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진짜 비슷하게 생겼나도 한번 보고 싶고. 네, 한번 저희, 그렇더라고요.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 네. 저희의 이번 방송은 혹성 탈출 2. 투죠? 네, 투입니다. 투, 반격의 사막입니다. 개봉할 때 좀 저희도 타이밍을 맨 처음은 저는 잘 잡았죠. 저는 미리 개봉할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생각 없이 잡은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또 앞당겨지면서 그렇죠, 앞당겨지면서 개봉할 걸 알았는데 사실 이게 개봉한 지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네.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좀 그래도 아쉽지 않았던 게 좋은 친구들이라는 꽤 괜찮은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또 그걸 보라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블록버스터를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그 시사회 같은 거에 많이 다 다니게 되면서 작은 영화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블록버스터를 못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걱정되지 않는 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영화들이 큽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큰 영화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화 이후로는 저희의 방송이 좀 이제 흥행이 다시 재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건 방송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방송이 우리가 재밌게 하면은 올라가리라 믿고 근데 좀 많이 안 보는 영화를 하면은 확실히 네. 예, 사람들의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그냥 살짝 섞는 기술적으로 섞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블록버스터만 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살짝 섞어서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이제 좀 약간 특집식으로 네. 예, 김기사가 이제 뭐 한 편 한 편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껴놓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영화만 세라고 다른 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당 청취율이 20씩밖에 안 나와요. 네. 그 1회, 2회는 그래도 50, 60 이렇게 나오다가 예. 3회부터 20으로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네. 20명, 18명, 2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흥행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저 자체도 이게 하는 게 약간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힘들죠. 네, 혼자서 또 방송을 한다는 게 아, 해야 되는데. 옛날 영화를 네. 이제 봤던 거를 그냥 글로 쓰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걸 다시 방송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시간 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 합쳐버리자. 당일 배송 영화 반행의 특집식으로 그 영화 만세를 하나씩 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요즘에 일상이 바뀐 게 여가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 여가 시간에 제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놓여가지고 좀 책 방송을 나중에 네. 지금은 지금 자신이 없고 좀 나중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은 책 방송을 차라리 내는 게 낫겠다. 왜냐면 내가 읽을 때 같이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소리내서 읽는 걸로. 아, 그렇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코멘트 잠깐 붙이는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부담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책 방송 많죠? 책 방송은 훨씬 많죠, 영화보다. 책 읽어주는 네. 뭐 이런 게 거의 주가 되나요? 네, 그런 저는 게 많아요. 책 방송을 많이 안 들어. 책 리뷰도 있고 책 읽어주는 것도 있고 읽어주면서 리뷰하는 것도 있는데. 읽어주면서? 네, 저도 그냥 읽고 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한두 개 그냥 한 10분에서 20분짜리 방송식으로 하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은 뭐 하루에 몇 페이지씩 막 이렇게? 네, 하루에 한 10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기존의 영화만세는 어쨌든 접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만세가 이제 당일배송으로 합쳐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일배송이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죠. 네. 네, 특집으로 해서 컨텐츠가 늘어나고 옛날에 좋게 봐주셨던 그런 영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합쳐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금방 합쳐지나요?
금방 제 생각에는 이 박 기사가 바빠지잖아요. 네. 바빠지면서 방송이 또 늦춰지게 될 경우에 그때 시작을 할 생각으로 지금 컨텐츠를 모을 생각입니다. 뭐 금방 합쳐지는 걸로. 아니 안 돼. 국고 명량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디언즈라. 예. 예. 지금은 늦춰지는 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뭐 조만간 합쳐지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특집 방송도 추억을 되새기면서. 좋은 영화들을 좋은 영화들만 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영화들을 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봤을 때 보통 김 기사가 점수가 짠 편인데 네. 짠 편 중에서도 이제 별 한 4개 이상 무조건 4개 이상 네, 추천하는 영화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옛날 영화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일 배송에서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영화 방송을 마련을 해놨는데 네. 네,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좀 합쳐서 컨텐츠를 네. 당일 배송의 컨텐츠를 좀 파일을 넓혀가는 네. 예,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네, 자 이제 잡담은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네. 이제 오늘 다룰 영화가 혹성탈출이었잖아요. 네. 저는 혹성탈출이 사실 리메이크작인 줄 알았어요. 원작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작은 사실 그거죠. 그 달로 쏘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 달로 쏘아붙여요? 뭐를?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없으니까. 예. 네. 그 침팬지를 무슨 말도 안 되는지 무슨 영화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화 괜찮네요. 달로 쏘아붙이는 거.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나는 사실 이걸 옛날 거를 못 봤어요. 네. 못 보다 보니까 옛날 게 대충 혹성탈출만 이러잖아요. 네. 생각한 게 우주선을 쏘는데 네. 인간이 안 타고 예전에는 다 침팬지 맨 처음에 개도 태웠고 그쵸. 곤충도 태웠었는데 나중에 침팬지 원숭이를 태웠죠. 네. 거기서 이제 침팬지가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지구를 먹으려고 나중에 쳐들어오는 거죠.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있는 영화예요? 아니 그걸로 생각했었어요 원래. 아 그런 영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팀버튼이 한번 혹성탈출 비슷한 영화 찍었었잖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했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제가 그것도 안 봐서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보내고 나서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거죠. 살면서 이제 몇 세대가 훨씬 지나면서 네. 그 침팬지 종족이 진화해서 아주 지구를 삼키려고. 그것도 좀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되게 보고 싶네요. 그래? 내가 소설 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을 썼다고 보기엔 너무 잘 썼어 지금. 그래요? 어쨌든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이 아닌가. 원래 원작은? 네, 원래 원작은 그 감독이 일단 프랭클린 제이 샤프너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이 감독의 대표작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죠. 더스틴 호프만이랑 뭐 스티븐 맥킨이랑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빠삐용. 아직도 그 교도소 탈출 영화 네.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 중에는 최고의 명작을 꼽히는데 그 영화를 찍어낸 명감독입니다. 그 감독의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찰턴 헤스턴이라는 당대의 명배우가 출연했던 걸로 알아요. 이 영화 톤은 흑백이고 네. 그 영화인데 설정이 이제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이제 밖을 어느 행성을 탐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탑니다. 그래서 어떤 은하계 밖으로 가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 갔다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뭐 몇백 년에서 혹은 몇천 년이 지나는 그런 우주여행을 가는 거죠. 인간들 태워서 그 안에서 인간들은 잠들어 있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자동 이륙을 해서 다시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다시 착륙을 하겠죠. 어느 호수에 떨어지는데 착륙을 어쩌지 해서 인간들이 올라와 보니까 그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들을 얼려서 잠재우는 그 시스템 고장나서 몇 명은 죽고 그 유일한 여자가 이미 죽어요. 잠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 그래서 남자 몇 명이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지구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고 완전히 여기가 지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전혀 형태가 막 변해 있어요. 행성 자체가. 도시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인간들이 무슨 동물을 내지는 원숭이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기랑 똑같이 완전 인간들이.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좀 지내다 보니까 어디서 말탄 원숭이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그 인간들을 막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물로 사냥하고 막 총으로 사냥하고 이래서 완전 어쩌쩌 해가지고 막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상황을 보니까 이 행성은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동물들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유인원들은 그 동물원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원시림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인간들이 오히려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행성에서는 그 인간과 유인원의 지위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들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도시도 있고 막 책도 읽고 법정도 있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문명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들은 완전히 지성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지성을 가진 그런 걸 감추면서 어쩌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혁신적인 반전이 펼쳐지면서 아 여기가 사실은 지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떠나는 사이에 떠나서 돌아오는 사이에 지구가 완전히 인간 원숭이들한테 먹혔고 그래서 그 에이프라고 불리는 그 유인원들이 인간처럼 살고 있고 인간들은 정말 그 다 멸종을 해 한 그 상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거의 90년대 말에 한때 유행했었죠. 그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식스센스. 네. 그 뭐였지? 카이저 소재 나오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네. 이 두 편의 영화가 반전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전까지는 네. 반전 영화 하면 혹성 탈출이 꼽혔습니다. 마지막에 이곳이 지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너무나 유명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이 혹성 탈출도 1, 2편이 다 안 봤었으니까 아, 이 영화가 과거 그 혹성 탈출을 리메이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 2편을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연이어서 보고 나서 느낌이 아 이게 프리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원래 혹성 탈출은 우주선으로 나갔다 돌아온 서기로 따지면 3000년 이후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완전히 미래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 유인원한테 먹혔나 지구가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사이 빈 공간 빈 공간을 재구성하는 영화가 아닌가. 혹성 탈출 원래는 그냥 단편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편? 네, 한 편이었어요. 그 한 편이 너무나 그 반전 영화였고 갔다 온 그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미래 얘기였는데 이 영화는 현재 얘기잖아요. 현재에서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가까운 미래. 그러면 예전 원작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저 같은. 네, 이게 저는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1, 2편을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에 딱 넣어놔도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은 1편, 그러니까 그 최근에 나온 1편이 가장 먼저고, 그리고 이번에 본 2편, 1편이 그 진화의 시작, 네. 2편이 반격의 서막, 그리고 옛날에 나온 첫 번째 작품이 오히려 3편에 가까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짜임새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영화가 속편, 이렇게 시리즈물인 경우에, 그 시리즈물의 한 편 말고도 이 영화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영화로서 가치가 있어야 제대로 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스타워즈가 유명한 이유가 1, 2, 3, 4, 5, 6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편을 떼어놔서 봐도 되게 완결성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도 그런 것 같아서 아, 정말 헐리우드에서 나온 이런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 중에 정말 드물게 되게 작품성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작이 갑자기 확 땡기네요. 확 보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이 영화 자체로도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 스릴이나 또 그 시저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살린 게 그 원작에선 시저라는 캐릭터 없거든요. 시점이 안 맞으니까 없겠지만 그렇죠. 죽은 시점이겠지만 그 원숭이들 캐릭터에서도 매력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못해요. 특히 그때 당시 기술력 때문인지 긴장감 넘치는 대립구도라기보다는 그 인간들이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은 지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그 유인원들과 돌아온 네. 인간들은 네. 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인간들은 말 못하는 유인원들 수준인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동물원에 갇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나중에 드러난 시점에서도 막 도망치려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럼 나중에 결말 어떻게 돼요? 결말은 이제 그 당시에 지구 유인원이 모든 지역을 다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인원들의 영토 영역 넘어서 그러니까 유인원들 중에 이 인간을 도와주는 세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법정 재판까지도 가거든요. 재판에 가서 자신들이 지성이 있다. 동물원에 있는 그런 그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우리도 지성이 있는 생명체다 이런 걸 입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가 끝까지 지구인 걸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 여기가 지구였구나라는 걸 만주하면서 충격적으로 끝나죠. 네, 뭐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제 1, 2편을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진화의 시작부터 반격의 서막까지 더 재밌었겠네요. 네, 정말 엄청난 어제는 저한테 혹성 탈출 대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 그 녹음을 안 해도 됐다면 네. 축구 경기를 안 봐도 됐다면 저는 그 길로 바로 동물원에 갔을 그 정도의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진짜 조만간 동물원 한번 가보려고요. 그 침팬지나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네, 정말 그 분장을 했잖아요.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가 얼마나 잘했는지도 알고 싶고 정말 그 크기인지 그리고 아이컨택도 한번 하고 싶고 네. 근데 인터넷으로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네네 무슨 1편부터 5편까지 뭐 있다고 하네요. 혹성 탈출이. 아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하나로 모아고 하나로 모았을 때 네. 뭐 커다란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뭐 이런 건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혹성 탈출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저희가 이거 보고 온 바로는 정말 무궁무진한 앞으로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미 1, 2편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격의 네. 서막 이후에도 나오죠.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격의 서막 이후로도 그 원작까지의 시간 간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간이 아직 멸종 안 한 상태인데 멸종하게 되는 수준 아닙니까?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반격의 서막에서는 그 유인원들이 이제 막 문명을 접촉하게 되는 단계잖아요. 이제 막 총기를 사용하게 되는. 근데 그 원작에서는 유인원들이 진짜 인간하고 동등한 똑같은 사회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유인원들이 사회를 이뤘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유인원들의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유인원들이 똑같아요. 그냥 인간이랑. 근데 그 서막을 딱 그 씨앗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난 인터넷을 봤는데 나중에도 네. 이걸 한번 시리즈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갖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메이크도 많이 나온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재미난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흥행하는 예,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갑작스럽게 일주일 앞으로 땡겨지면서 네. 예, 많은 비난 아닌 비난도 받았지만 예, 눈 깜빡하지 않고 계속해서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가 깔아뭉개려고 했던 작품들이 신의 한 수와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였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번에 한창 히트를 치려고 했던 좋은 친구들은 그거랑 별개로 지금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네. 저희가 박 기자가 추천했잖아요. 네. 저도 역시 나쁘지 않게 봤던 영화인데 생각보다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우석이랑 최진혁이라는 배우가 그 옷 벗고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면서 같이 바둑을 둔다는 그 영화인 신의 한 수는 아직 그래도 꾸역꾸역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친구들이 지금 개봉 10일째인데 네. 35만이거든요. 실패한 건가요? 11째면 35만이면 황제를 위하여 그 영화보다도 사실 실패한 거. 네, 좀 밀리는 걸 봐서 실패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복통탈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작이 인간과 원숭이의 원숭이라고 여기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뭉키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과 그 에이프 유인원, 인간과 유인원의 상황과 지위를 전복시킨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SF영화의 고전인데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원래 원작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원작이 아마 연도가 1968년작이에요. 1968년작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극장을 나와서 이제 길을 걷는데 길가에 가로수들이 이제 쫙 들어서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로수를 보면은 그 땅이 그 숲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로 가운데 그 채 네. 1, 2평이 안 되는 2제곱미터가 안 돼 보이는 그 땅에 커다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날 마침 가지치기 같은 걸 했는지 나무가 몸통만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로수가 이제 가지 같은 게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인간들이 가로수를 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원숭이가 그 유인원이 주고 인간이 그 완전 동물처럼 그려지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보니까 네. 가로수를 우리가 되게 객체화시켜서 생명체인데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죠. 가로수가 주가 되는 세상. 인간들이 가로수처럼 밖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심겨져 있고 인간들이 상체만 움직이면서 가로수가 우리한테 밥을 주는 거야.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막 팔다리 막 자르고 팔다리 막 자란다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시리즈만 봐도 그런 것 자체가 좀 생각이 들죠. 네. 왜냐면은 먼 미래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네. 혹성 탈출이라는 뭐 네임을 갖고 있는 이런 류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만들 거리들도 많고 네. 얘기할 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감독들이 재미나게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죠. 박 기사가 네. 먼저 영화 소개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입니다. 그 1편을 보시면은 이제 침팬치들 네.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
네. 비슷하게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갖고 바이러스 자체가 퍼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1편에서 다룬 건데, 2편에서는 바이러스가 지나고 한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라고 표현한 게 영화상에서 나오죠. 몽키 중에 그 얼굴 큰, 등치 큰 사람 누구죠? 몽키 중에요? 아, 유인원 중에? 유인원 중에. 로켓 개? 로켓 말고 이렇게 큰 애 있잖아요, 아예. 아, 그 느림보 같은 애. 뭐, 예. 아무튼 그 친구가 나중에 시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 이후로 10번의 겨울이 지났고, 네. 최근 2번 동안은. 최근 2번 동안 인간의. 네, 인간의 아. 흔적이 없는 것 같아. 안 보인다. 뭐, 그래갖고. 아. 쟤네들이 멸종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년이 네. 지난 후라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는데. 아무튼 그 시저가 우두머리 있고, 그 같이 들어온 그 유인원들이 정말 신기하게 본인들의 영역을 정말 숲에서 네. 잘 이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동안 안 보였던 인간이 그 숲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유인원을 놀란 가슴에 한번 쏴갖고 죽이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죠. 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갈등 아닌 갈등, 그리고 믿음 아닌 믿음을 계속해서 어떤 실 같은 이제 끈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싹둑 잘라지는 네. 예, 뭐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편에 대한 밑밥을 까는 예, 그런 영화죠. 제가 어제 1편하고 2편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1편부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편의 설정이, 지금도 우리나라 실험지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실험지나 그렇죠. 막 이런 게 연간 소비되는 양이 엄청나다고 하고, 그 소비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인간 중심적인 말이잖아요. 정말 많은 수가 죽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또 하겠지만, 과학 발전이나 뭐 그런 걸 위해서 인체에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실험지나 이런 것처럼 그 실험 침팬지가 써요. 이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연구원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걔가 걔잖아요. 스파이더맨에서, 원래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에서 친구 해리 역을 맡았던 제임스 프랑크라는 배우예요, 걔가. 그 사람이 남자 주인공인데, 제약회사의 연구원입니다. 선임 연구원이고,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해요. 치매약 연구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어서, 원래 음악 선생님이셨던, 그거에 대한 아픔을 빨리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자 더 열심히 실험에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 상처 입은 뇌세포를 복원할 수 있는 약품을 발견하게 되죠. 112라고 부르는데, 그 약품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약품을 침팬지한테 실험을 하고 싶은데, 실험을 하려고 한 날 어느 침팬지가 탈출을 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 이사회에서 결국은 이걸 중단해라, 문제가 막 그 너무 겁에 질려서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더 이상 실험을 진척시킬 수 없게 돼서 너무 좌절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약품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AGT-112라는 약을 3개 정도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새끼 침팬지를 발견하게 되죠. 네. 난동을 핀 어미 침팬지 때문에 모든 다른 침팬지들을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차마 새끼 침팬지 한 마리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침팬지를 몰래 집으로 데려가서 기르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이 어미 침팬지한테 치료제를 투여를 했었는데, 그게 아무 결함이, 뇌에 결함이 없었던 이 새끼 침팬지한테 유전이 돼가지고 이 새끼 침팬지의 머리를 되게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침팬지가 인간보다, 같은 나이의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침팬지를 계속 기르게 돼요. 침팬지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점점 더 똑똑한 침팬지로 자라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약품이 효용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어 해서 이 침팬지와 침팬지가 탈출을 하면서 막 인간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게 되고, 또 사육이 되면서 나쁜 인간들한테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 똑똑한 침팬지가 이 약을 훔쳐가지고 그 갇혀있던 다른 침팬지들이나 원숭이 유인원들을 모두 다 똑똑하게 만들어버리면서 같이 다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맨날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금문교 있잖아요. 네네. 그 현수교, 현수교를 넘어서 어느 숲으로 사라지면서 영화가 1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 1편 속에서 약간 떡밥을 뿌리죠.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 약품, 112번 약품에서 한 번 더 진화한, 왜냐면 아버지가 치매에서 다 치유된 것처럼 보이다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 양의 약에는 이제 항체가 생겨서 더 심한 치매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급박함을 느껴서 더 심한 약을 개발하게 되고, 더 강한 약을. 더 강한 약을 아버지한테 쓰려고 개발을 하는 와중에 그 약이 좀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약이 엄청나게 퍼진 것처럼 오프닝에, 오프닝에서 이미 보여주죠. 막 인간들끼리 그 약이 퍼져서 막 전염병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은 인간들은 서로 전쟁과 약탈 이런 것 속에서 또 죽어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유인원들이 살고 있는 숲 안에서 보여주면서 유인원들은 또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거의 다 멸종한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박 기사가 설명해준 것처럼 멸종한 줄 알았던 인간 몇몇이 그 총을 들고 이 숲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냥 사냥을 나왔던 그 유인원 두 마리랑 맞주치게 되면서 좀 의도치 않게 그 유인원을 총으로 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인원들과 인간 사이에서 뭔가 대립 아닌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트러스트가 없는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정말 명대사나 나오죠. 시저가 고! 고!를 외치죠. 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G.O. 시저, 여기가 시저 집이다라고 영어를 처음 말하는 장면에서 정말 경악스러운데, 1편에서. 2편에서 시저가 다시 고라는 영어를 쓰면서 딱 이제 2편을 열어버리는 그 장면,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이게 그 유인원들을 시저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네, 수화를 모두 다 할 줄 알고, 네, 그 다음에 짧은 단어지만, 네, 계속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유인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일단 1편에서는 말을 시저밖에 못했고, 2편에서도 중반까지는 시저밖에 거의 못해요. 그러다가 시저한테 반대하는 게 누구냐, 코바? 네. 달려라 코바. 그 코바 애가, 코바라는 애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극적으로 시저의 아들인 그 아이까지 말을 합니다. 아들까지. 그러면서 총 이 영화를 통틀어서 말을 하는 유인원은 셋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시저랑 코바랑 그 다음에 시저의 아들.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 뭐 알파벳 같은 것도 그, 네, 뭐 바위 같은데 적어놓기도 하고 한 거 보니까, 강력한 우두머리로서, 네,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시저가 계속해서 수화랑, 네, 뭐 이런 의사소통 자체를 교육시키지 않았나. 네, 처음에 그 교육하는 그 장소에서 그 약간 인간 10계명처럼, 종교에서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10계명처럼 그 유인원 사회에서 2계명처럼 그 두 가지가 크게 붙여있죠. 그리고 이게 거의 암묵적인 주율처럼 지켜지는데, 첫 번째가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 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지향하는 그 유인원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잘 지키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유인원은 어떠한 유인원도 죽이지 않고, 유인원은 항상 뭉치고, 그래서 유인원이 인간보다 낫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유인원의 사회를 꾸려가는 그 시저의 사회를 초반부에 정말 잘 그려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잠깐, 버는데, 네, 아까 궁금했던 그 혹성 탈출 원작들을, 네, 한번 봤거든요. 1편부터 5편까지가 뭐 있더라고요. 대충 한번 내용을 한번 번외로, 네,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68년도에 나온 그 혹성 탈출은 주인공 그 테일러, 네, 그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쏘아 올린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왔는데, 네, 잡혀서 고생하다가 알고 보니까 지구라는 거에서 끝나죠. 네. 근데 2편이 이제 70년도에 나옵니다. 2년 뒤에. 아까 그 테일러 대령을 쫓아서 누군가 또 인간이 왔다고 해요. 네네. 그 사이에 그 인간도 여기가 지구인 걸 알고 절망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우주선들도 보냈구나.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원숭이도 여러 가지 종류라 뭐 침팬치도 있고 오랑우탕도 있고 서로 세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네, 갈등이 심해진 와중에 갑자기 핵무기가 발견된 거죠. 인간들의 핵무기가? 예예. 예. 네. 그리고 1편에서 아까 여주인공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화난 그 테일러 대령이었나? 1편 주인공이, 네, 핵무기를 발사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구도 사라진다고 해요. 막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1년, 3편이 어떻게 나와요? 1년 뒤에 3편이 나와요. 71년도에. 네. 뭐 제3의 인류라고 해서 2편에서 지구가 망할 때 원숭이 부부가 우주선을 타고 피신을 했었습니다. 막장으로 막 가는구나, 이 영화가.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네, 이제 우주선 타고 이제 또 이렇게 뺑 돌아서 돌아왔나 봐요. 네. 뭐 지구가 있어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맨 처음 떠났던 1970년대 테일러. 시간 이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네, 시간 이동으로 뺑으로 돌아온 거죠. 네. 미국으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박사는, 네, 미래의 지구가 멸망할 걸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정치적으로 영화가 막 좀 흘러가다가
원숭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그 사이에 그 아들 이름이 시저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따온 거구나. 네. 그리고 원숭이 부모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하고요. 네. 이제 4편이 나옵니다. 1년 뒤에 또 네, 시저가 이제 또 개화시키나? 네, 72년도에 이제 노예들의 반란으로 제목으로 나오는데 재탕이 재탕이구나. 현재도 이렇고 나중에 또 시저가 나와서 또 재탕하고 네. 아까 그 태어난 아들 시저 있잖아요. 네. 시저가 이제 서커스단에 버려진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구에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개와 고양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간이 이제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의 노예식으로. 네. 거기에 이제 시저가 붕괴를 해서 세력을 규탄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4편의 내용이고요. 되게 재밌겠네. 네, 또 1년 뒤에 5편이 나오는데 최후의 생존자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전쟁으로 망하잖아요. 네. 또 인간들이 멸망한다고 해요. 또 멸망해요? 네. 원숭이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이 노예가 될 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저가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똑같은 미래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인간과 서로 공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또 코바가 나타나서 암살하고 또 다시 돌아가겠죠.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 1, 2, 3, 4, 5편이라고 합니다. 진짜 딱 들어보면 이 막무가내로 어떻게든 속편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시리즈네요. 70년 그러니까 68년부터 네.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냥 5년 동안 쉬지 네. 않고 나왔다가 몰랐네요. 2편부터 5편까지 네, 또 이제 쉬다가 나중에 나온 거죠. 네, 그 뒤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앞으로 이어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편 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중간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매력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군요. 이게 사실 그 아까 처음 나온 건 197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테일러 대령이 출발을 했다가 돌아온 시점이고 돌아온 사이에 이제 막 수백 년이 흘렀을 거고 그 사이에 이야기는 공백으로 남겨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백 그리고 이 영화 진화의 시작과 반격의 서막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 시점이잖아요. 2014년 이때쯤이고 이때쯤에 이제 결국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니까 1970년에 테일러를 보낸 이후부터 2014년까지 우주선으로 보낸 인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간들은? 그렇죠. 돌아올 수 있는 인간들도 있게 되는 거고 네, 이 편의 설정이 그건 거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시저가 네. 그때 그 미래에서 온 원숭이의 아들인 건가? 아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죠. 아, 그 시저가 그 시저인가? 그 시저가 그 시저가 될 수 있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어떻게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맞췄으면, 되게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나왔군요. 네, 이 시저라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시저는 이 2014년부터 존재해서 20년에서 30년 이 사이의 시저들이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시저와 무리들은. 근데 그 영화, 원작에서의 이어진 소편에서의 시저는 그보다 훨씬 후에 우주선이 갔다 왔잖아요. 그보다 훨씬 후에 아예 이제 얘네, 지금 시저들이 훨씬 더 번성을 해서 인간보다 더 인간만큼의 문명을 이룬 상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테일러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후죠. 원작 시리즈. 그렇죠. 예. 지금 1편. 지금 시저가 반격의 서막에서 더 나아가서 반격을 완전히 해서 완전히 승리해 가지고 이제 그 유인원들의 지구를 완전히 꾸린 상태에서 테일러가 돌아오는 겁니다. 1970년에 출발한 테일러가. 그렇죠. 그리고 테일러에 이어서 다음에 보내졌던 애들도 돌아오고 예. 거기서 핵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살아난 또 다른 그 원숭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또 시저. 예. 그러니까 이게 한참 후의 시저죠, 그거는. 한참 후의 시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또 앞선 시저. 네, 앞선 시저인 거죠. 그럼 그 시저가 또 이 시저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저는 분명히 1편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떻게 껴맞춰야 되지. 네,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 최근에 나오는 이 혹성탈출을 그냥 아예 새롭게 보셔도 네.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안 보시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도 1편하고만 연결을 지으면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네, 1편하고만 연결 지으면 그래도 좀 깔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또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많죠. 많으니까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게. 네. 저는 일단 처음에 그 시저가 원래 원작 시리즈에서 나온 시저인지 몰랐어요, 이름이.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저 하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시저가 네.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름 붙여준 그것도 할아버지가 붙여주잖아요, 처음 네. 1편에서. 네.
할아버지가 붙여주면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셰익스피어가 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희곡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읊으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시저,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읊으면서 시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장면도 되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저가 결국은 그 로마 시절에, 로마 시대에 그 공화정이던 시대에 최초의 제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제왕이 될 것처럼 나아가면서 쭉 나아가다가 가장 친했던 신복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자신의 양자인 브루투스한테. 네. 그래서 오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시저의 이름이 결국은 거의 혁명가처럼 등장해서 이 무리를 결집시켜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꾸리겠구나,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리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한테 또 암살을 당하겠구나, 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암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도 또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 1편에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썼는데 정말 2편에서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처음에 그 도망쳤던 그 유인원 무리가 그냥 머리만 좋을 뿐 지능만 나을 뿐 문명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리가 2편에서는 10년 만에 완전히 어느 세력을 이루고 있고 거의 도시국가라고 해도 거의 아닐 정도로 문명을 이루고 있죠. 그게 큰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집단의 규율도 있고 또 학습되는 그 집단의 지성이 학습되는 그런 문자체계도 있고 인간의 알파벳을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여러가지 문명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되게 매력이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일단 2편의 줄거리를 훑어보면은 처음에 인간 문명이 살아남은 인간이 또 결집해서 도심에 샌프란시스코죠. 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커다란 빌딩에 나름의 문화권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계속 살아오다가 더 이상 전력의 공급이 안 되니까 2주 후면 이게 다 떨어지는 화학연료가 떨어지는 시점인 걸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별동대 몇 명을 꾸려가지고 산 속에 있는 수력 발전소 를 다시 가동을 시켜서 전력을 공급받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려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진짜 수력발전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꾸려서 어떻게든 접촉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걸로 그려지고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고 있던 시저의 세력과 유인원의 세력과 마주치게 되면서 두 문명의 충돌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은 1편은 진화의 시작이었고 그건 맞고 2편은 반격의 서막인데 과연 이게 반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문명의 충돌 이렇게 보는 게 사실 괜찮지 않나. 그리고 영어 제목은 반격의 서막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다운해가지고 뭐 새벽이라고 그려지더라고요. 인간이 멸종하는 서막이 되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반격이라고 보기엔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저는 소름 돋았던 장면이 나중에 코바가 네.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난폭해지잖아요. 네. 굉장히 난폭해지면서 애쉬를 죽일 때 네. 저는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끌고 가서 높은 곳에서 던져버리는데 그 장면이 코바라는 유인원이 이제 시저를 물리치고 시저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시저가 해왔던 다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의 원래 유인원들이 원숭이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강한 애가 무리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네. 딱 그 성향대로 자기가 제일 강하고 다른 애들 되게 폭력적으로 달아요. 그러다가 인간을 치게 되고 시저의 원수를 갚는다, 시저의 복수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 유인원들을 몰고 인간의 집단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을 죽이라고 시키죠. 포로로 잡힌 그 인간을. 네. 근데 그렇게 애쉬라는 유인원한테 죽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애쉬 아들이 그 나중에 담배 피다가 죽은 걔한테 총사 처음에 죽은 애가 걔니까 네, 애쉬의 아들이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애쉬라는 유인원이 딱 그 몽둥이를 집어봤더니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그걸 딱 땅에 던져버리면서 시저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무저항의 그런 인간을 학살하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코바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동무를 했어요. 어깨동무를 네, 하다가 맞아. 갑자기 뒷덜미를 했더니 막 끌고 가는 거죠. 네, 그 계단 위로 막 끌고 가더니 그 2층으로 가가지고 발코니에서 던져버리죠. 네, 정말 소름 돋았던 장면이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자면 그 전에 코바가 권력을 잡게 되는 바로 그 지점. 정말 이 장면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유인원은 그렇게 지성을 가진 역사가 되게 짧죠.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미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인호한테 해왔던 되게 잔혹한 역사가 있죠.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이종인데다가 원한 관계까지 있어서, 그리고 모리에와 원한 관계가 있어서 둘이 결코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개를 잇는 유일한 그 얇은 선은 시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요. 유인원의 지도자인 시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태생부터 그 제임스 프랑코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던 그 1편에서의 그 과학자, 그 과학자한테 사랑을,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길러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다른 유인원들과 달리 시저는 그 인간의 따뜻한 면을 알고 있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예, 그 과학자의 아들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력 반전선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인간 한 명이 그 시저의 관계에서 되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트러스트라는 말 하나. 트러스트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약한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치도 없고, 연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그 트러스트. 그거를 통해서 이 둘 간의 지도자만의 그 선을 통해서 이 두 문명이 싸우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코바가 시절에 갑작스럽게 암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면서 전기가 공급된 바로 그 순간에. 전기가 공급돼서 저 멀리서 그 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숲에서, 너희는 도심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서로 트러스트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화합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코바가 충격적으로 총을 겨누고 시저한테 총을 쏘고, 시저는 총을 맞고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굴러서.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인간들은 도망치고, 코바는 시저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하에 모든 유인원을 몰아가지고 인간들을 습격하고. 그쵸. 정말 급반전이 이루어지고, 저는 그 총을 겨누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시저가 그 2층 발코니에서 딱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그때 코바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코바가 총을 자신한테 겨누는 걸 보게 되고, 그 총이 발사가 되고, 그리고 굴러떨어질 때의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거의 백미가 아니었나. 저는 이 영화를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시저가 총에 맞던 그 순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한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국에는 인간과 그 유인원이라고 하지만, 네, 그 시저 자체는 유인원이 좀 더 진화된, 네,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뭉치면 강해지고, 유인원끼리는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유인원이나 인간이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을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놀라웠던 점이, 사실 유인원은 거기서 이제 약물을 쓴 이후로 인간보다 지능이 높다고 나와요. 잘 되면 시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는 개인적으로 지능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 같고, 개별로 봤을 때, 개별 개체로 봤을 때. 그리고 육체적인 힘은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인간에 비해서 육체적인 능력은. 뭐 추위에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쵸, 거의 대사로 나오잖아요. 진짜 유인원이 무서운 건 아무리 추워도 옷도 필요도 없고 전기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인원이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흑형의 대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유인원의 힘은 그런데, 반면에 인간이 유인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약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개체 수도 비슷하고, 그 상황에서만 봤을 때 저는 인간하고 유인원이 비등하다고 봤거든요. 비등한 이유는 인간은 육체적인 힘에도 밀리고 지능적으로도 밀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건 과거부터 쌓아온 문명의 힘에 의해서 있다고 저는 봐요. 과거부터 과학기술도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총 같은 것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전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통신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유인원과 다르게 그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인간의 지식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민주주의도 발전시켜왔고, 도덕도 발전시켜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의 그 내면적인 가치들을, 또 그거에 대한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고작 두 가지,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 유인원은 뭉치면 강해진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선 수많은 가치들을 학습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저는 인간이 유인원과 과연 대립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인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겠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이 더 강하죠. 더 두려워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편견이 많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도 몇몇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인간과 유인원 사회의 대비,
그리고 인간이 쌓아왔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앞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점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 유인원 사회가 인간을 쫓아오는 그 모습들, 네. 코바가 해왔던 그런 독재자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혹성 탈출 그 원전을 원작을 보면은 그 유인원이 결국은 이룩한 세상이 인간하고 정말 똑같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번 편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유인원도 인간하고 똑같다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지능이 결국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능이 높아지면 결국 인간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그랬습니다. 처음에 장면 기억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냥하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장면이 이제 그 시저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마무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거 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기술적으로 진짜, 정말 훌륭했습니다. 네 멋있었고 사실 처음에 원숭이들이 말 타고 댕길 때는 이거 1편에 비해서 망작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네. 정말 어색하지 않는 CG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우리가 그냥 원숭이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난 아 맞네 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네 그렇죠 예, 여자들은 계속해서 머리띠를 네. 하고 있고 네. 코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막 상처가 얼굴이 상처가 있는데 나중에 최후의 격투를 할 때는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네. 멀리서 싸우니까 근데 이제 옆구리를 다치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캐릭터를 보여주는 감독의 센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캐릭터 설정이 잘 됐다라고 느껴지죠. 네. 정말 그랬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C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가 결국은 유인원 종족을 인간하고 거의 동등하게 내지는 더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유인원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잘못해지면 조잡해지면은 정말 촌스러워질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어색함이 전혀 없게 그 사람이 연기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분장 기술이 헐리우드에 되게 뛰어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잘 만든 영화가 한 편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시리즈가 계속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설렘을 갖게 하는 네. 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다 뛰어났고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꼽자면 좀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쵸. 이 인간의 지도자처럼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그 유인원들한테 맞춰지다 보니까 중점이 인간들의 모습이 별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인간들 자체적인 여러 내분이라거나 혹은 지도자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어떻다거나 전기가 얼마나 필요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방위체계는 어떻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정말 겉살기식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 사회와 그쪽 사회의 대비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인간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그 문명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박 기사는 좀 아쉬웠던 장면 없었어요? 하긴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게리 올드만이라는 그 걸출한 네. 배우의 역할 자체가 너무 이게 존재감 없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뭐 그 생각 하게 되네요. 아쉬웠던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장면을 뽑으라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말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네. 소름 돋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시저가 그 총상을 맞고 회복하는 네. 회복하러 가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 살던 집 그 살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자기의 추억을 되새기는 뭐 그런 게 이 영화가 뭐 드라마 쪽으로도 잡고 뭐 액션 쪽으로도 다 잡을 수 있었던 뭐 그런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시저가 인간에 대해서 우호적인가를 네. 1편을 안 본 사람들이 2편을 처음 본 사람들이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장면이 가장 좀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 기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이 영화의 드라마가 저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최근 이어진 수십 편의 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내면이 잘, 그 캐릭터가 잘 드러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의 근간은 결국 드라마를 빚어내는 캐릭터들에 있는데
보통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해서 캐릭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 되게 뻔한, 그냥 남자 캐릭터구나, 얘는 아빠구나, 딸이구나, 이 역할만 보여주고 남자친구구나, 악당이구나, 착한 애구나, 웃기는 캐릭터구나,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엔 정말 복합적이고 심층적이고 우리가 다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의 욕구가 다 살아있어요, 내면이. 심지어 그 코바, 반란이 일으키는 코바도 그렇고, 코바도 얼마나 그래요. 그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코바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종이잖아요, 다른 종족이고. 옵티머스가 인간 도와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다가 코바가 인간한테 분노를 느끼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코바가 1편에서 얼마나 막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네. 학대받고 고통받고 실험 대상으로 쓰이고 그랬던 인간이, 그 코바가 원숭이 무리에서의 그 암묵적인 규율, 그 지도자한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손바닥을 쓰는 개념이 정말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르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기까지의 그런 발전 방향,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깊이 있게 다가왔고, 시저라는 캐릭터가 다른 모든 캐릭터보다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그 시저의 내면, 그 인간한테 길러졌고 인간한테 애정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유인원의 지도자고 또 유인원을 더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의 집은 여기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개체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 코바를 계속 용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신들의 피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네.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카리스마도 보여주면서 네. 그런 시저가 진짜 멋있게 나오죠. 아, 그리고 저는 그 유인원들 사이에 손바닥 쓰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1편에 보면은 처음에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 인간한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시저가 딱 손바닥을 내밀어요. 숲에 데려다주면 이 숲을 뛰어놀아도 되겠느냐, 어디를 마음껏 떠돌아다녀도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허락을 구하는 표시거든요. 네. 자신이 확실히 자신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번 영화의 오프닝 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딱 앞에서 손을, 그 밑에 있는 사람 애들, 애가 딱 손을 내밀죠. 그럼 그거를 시저가 딱 긁어, 그러니까 쓸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아, 정말 이 종족 유인원들의 그런 강한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은 인간과 그 유인원 종족이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 장면 어땠어요? 그 장면도 뭐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왜냐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흠잡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게 클라이맥스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클라이맥스가 저는 드라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네. 이 영화로 봤기 때문에 뭐 액션도 물론 좋았지만 크게 저한테는 인상은 안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액션 자체가, 액션이 결코 조잡하거나 영화를 깎아먹는 건 아니지만 액션 자체가 영화를 더 올려주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크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드라마가 그렇죠. 강했고 네. 오히려 그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코바의 이야기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처럼 느껴졌어요. 그 장면이 적지도 않은데도. 그래서 충분히 괜찮았고,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 영화의 힘은 그런 액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액션이 나오기 전에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하고 다른 그 유인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유인원들의 행동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중간에 인간을 살해할 때나 그럴 때 막 그 정말 폭력적으로 인간 그런 모습들이 파괴적이고 위기감이 항상 느껴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저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인원들 얼굴이나 이런 게 보여질 때 왠지 공포스럽고 그런 부분이 계속 느껴져서, 1편을 혼자서 보면서도, 극장이 아니라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면서도 정말 계속 쫄렸고, 2편도 되게 심하게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코바가 그 바보 연기를 하면서 네. 그 총 쏴죽일 때 그때도 그 CG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연기가 뛰어난, 아, 그 장면 생각하니까 진짜 저 그 장면이 진짜 저는 이 영화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같아요. 그렇죠. 전 그 옛날 히스레저 조커 있지 않습니까? 다크나이트? 그 장면이 막 박수 치던 장면, 웃으면서 입 찢어진 상태에서 그 장면보다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거는 저도 보는 내내 그 바보 연기를 하면서 코바가 네. 다가가는데 그 바보 연기를 하면서 다가가는 장면도 네. 섬뜩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뭐 거의 무표정식으로 총을 난사하는. 네, 그 장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유인원이 처음으로 총을 쏘는 장면이에요. 네. 아마 유인원 역사상 처음으로 총을 쏜 걸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쭉 유인원 역사상. 네. 이 사람들이 처음 말을 할 때만큼의 충격이 있더라고요. 전 얘네가 총 쏠 줄 몰랐어요. 그 장면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저는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를 더 이야기해보자면, 드라마 중에 강하게 나오는 게 시저의 아들의 드라마가 되게 강하게 나와요. 그렇죠. 시저의 아들이 결국 유인원들은 유인원들을 보호해야 하고, 유인원임에도
유인호한테 총을 쏜 그 인간을 자꾸 챙기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죠, 시절을. 그래서 이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막 엇나가고, 오히려 그 강경 세력인 코바한테 자꾸 코바 말을 따르는 모습들이 나와요, 영화 중간중간에. 근데 영화가 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 이 코바라는 사람이, 코바라는 유인원이 되게 불완전한 애고, 코바가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쐈다는 것까지 알게 된 이후에 되게 반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반감을 느끼기 전에, 이 사실을 다 알기 전에, 계속 코바가 그 애쉬 떨어뜨려 죽일 때도 그렇고, 계속 점점 무서워서 따르게 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아들 유인원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하는 그 눈빛이나 이런 걸 계속 보여줘요, 영화가. 그러다가 영화가 이제 막 한창 진행될 때, 이제 시저가 살죠. 총을 맞았는데 산 걸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주인공 인간들이 그 집으로 옮겨서 그 시저를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술 도구를 찾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남자가 그걸 찾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 아들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총을 딱 들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 인간이 총을 다시 내리고, 아, 유인원이 총을 다시 내리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인간이 여기서 막 눈물을 쫙 흘리잖아요. 그때 진짜 막 충격이 있고, 인간이 그 유인원한테 말하죠. 너희 아버지 시저가 살아있다고. 같이 가자고. 아, 저때 이때 이 시저 아들의 내면 연기와, 그리고 시저 아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얘도. 네. 입을 딱 열게 되고, 다시 종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3편에 얘가 리더가 되겠구나, 시저 아들이. 그런 느낌이 정말 막 전해지면서 진짜 저는 찡하더라고요. 3편은 어떻게 보면은 제 예상컨대, 네, 그 반지의 전쟁 3편이 굉장히 명작으로 지금 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결전, 예, 스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서 전 지구에, 아, 전 미국의 원숭이를 다 모은 다음에 전 미국의 인간들이랑 싸우는. 예, 왜냐하면은 글로 다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간들이. 예,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네. 유인원은. 그래서 정말 스케일 크고 뭐 피 터지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궁금한 게, 이번 전투에서, 이번 2편에서 유인원들의 피해가 꽤 컸어요. 유인원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네. 근데 인간들이, 살아남은 인간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이 건물로, 샌프란시스코로. 네. 과연 그 둘의 맞대결이 벌어졌을 때, 결국 이겼으니까 혹성탈출 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연출될까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 영화 속에서 시저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아들의 캐릭터가 또 어떨지, 3편에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상할 건데, 막판에는 이제 시저가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시저가 죽고 아들한테 갈 것 같아요. 네, 아들한테 가면서 이제 뭐 영화가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3편에서 펼쳐질 시저의 그 전략, 전술, 네,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나오려나? 아마 내년에 나오겠죠. 저 이 자꾸 막 속편 같은 게, 호빗 같은 거는 막 한 번에 다 찍어놓고 막 6개월마다 풀잖아요. 네.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진짜. 그래서 그 처음 거랑은 이게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처음 게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 어제 봤으니까. 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나왔고, 그 오래됐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것도 조급하게는 찍지 않은 게 이 편인 것 같아서. 네. 감독도 바뀌지 않고 그 와이어트, 네, 감독이 계속 찍으면은, 아, 정말 훌륭한 영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간 캐릭터는 1편에 나온 캐릭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갈아도 유인원이 유지되는 건 쉽기 때문에 CG상으로. 진짜 매력 있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원이, 말을 하는 유인원들이 많아지면은 인간의 역할이 더 줄어들어도 매력 있지 않을까. 근 3년 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뭐 3년 텀을 두고 나와도 충분히 기다릴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마블 시리즈도 그렇고, 인간 중심,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미국 중심, 미국 중에서도 그 부자들 중심이거나 그 강한 사람들 중심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최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전체를 보면. 근데 저는 이 혹성탈출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 중심이잖아요. 인간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블록버스터인데도 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나 막 그런 도덕이나 윤리 이런 쪽에도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가 되게 타일 블록버스터적이면서도 매력이 있고, 동시에 제가 옛날에 고질라 얘기할 때 괴수 영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괴수 영화의 다른 버전의 괴수 영화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블록버스터면서도 그 커다란 한 명의 괴수가 아니라 작고 힘있고 빠른 다 여러 명의 다른 괴수들을 넣으면서 이종이라는 다른 종이 나온다는 그런 위기감?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이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초반에 인간들끼리 막 다툼을 벌이잖아요. 네. 그 나쁜 인간, 그 막 담배 피는 애, 걔랑 흑형이랑 막 이런 인간들의 여러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캐릭터들의 일이 많이 살아남았다면, 또 인간들이 어떻게 굴러갈까? 지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사회의 인간들도 그렇게 다른 종을 정말 편협한 시각을 갖고 보는데, 다른 종 뿐이겠습니까? 걔네는 뭐 동양인한테도 그렇게 가질 것 같고, 여자한테도 그렇게 가질 것 같고, 장애인한테도 그렇게 가질 것 같고, 그런 애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아직 인간이 갈 길도 멀었구나. 정말 생각하는 점도 많고, 시사하는 바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스케일 말고, 할 얘기를 모두 다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뭐 이제 다음 네. 시간으로 넘어가죠. 이 영화에서 이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가죠. 저는 좋은 배우로 시저. 사실 시저의 문풍장을 연기했던 게 이제 골룸을 연기했던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입니다. 네, 그 배우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저는 시저를 뽑고 싶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뭐 CG 처리가 돼갖고 표정 연기가 되고 했긴 했겠지만 어찌되었건 정말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내면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시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시저랑 코바가 좀 갈등되는데 코바가도 좋죠. 네 그래도 시저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진화의 시작을 만약에 다뤘다면 우리가 옛날에 네. 그러면 그때 시저를 더 뽑고 싶어요. 시저가 1편에서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의 시저도 멋진 지도자, 되게 멋있는 지도자 같지 않았어요? 진짜 와 멋있죠? 리더가 저러면 진짜 죽여주겠다 정치인이 저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의 연기가 저는 오히려 골룸 때보다도 이 영화가 더 멋있더라고요 연기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있었고 캐릭터가 자체가 복합적이라 그렇겠지만 그리고 오프닝과 엔딩 아까 박 기사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눈이 딱 보이는 얼굴 클로즈업 되는 그 장면의 그것도 처음에 얼굴이 클로즈업 됐을 땐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눈이 보여질 때는 제가 시저에 대한 이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시저에 대한 감흥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죽었다 살아난 이 시저 정말 찡했고 저한테 시저가 진짜 앞으로 잊혀지지 않을 캐릭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시저를 좋은 배우로 뽑습니다. 앤디 서키스 이번 캐릭터가 정말 멋진 캐릭터예요. 진짜. 네 진짜 확실히. 제가 이제까지 영화를 계속 당일배송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DPS 영화제에서 연말에 계속 남우주연상 후보가 될 것 같은 배우들을 한 명, 두 명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하면서도 네. 얘기를 했었고 몇 명을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의 시저, 전 남우주연상 후보로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죠. 멋진 캐릭터 후보에도 올라갈 만하죠. 네, 이제 몹쓸 배우 꼽아볼까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아까 게리 올드만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게리 올드만을 좀 뽑을게요. 왜 뽑나요? 뭐 몹쓸다고 하기보다 너무 좀 존재도 좀 미비했고 네임밸류에 비해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홍보할 때는 게리 올드만이 출연한다라는 네. 예, 그런 홍보가 많아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그 타워를 파괴시키면서 예, 자살 아닌 자살을 하게 되는 네. 게리 올드만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저도 게리 올드만을 뽑는데 저는 이 배우의 옛날 모습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레옹에서 그 막 마틸다의 가족들을 암살하는 그 부패 경찰 정말 잊을 수 없었고 그 또 1급 살인이라는 영화에서 그 거울을 손으로 주먹으로 깨버리던 그 분노의 교도소장을 연기했던 게리 올드만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저한테 강렬한 악역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게리 올드만인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악역이 아니라 좀 힘 빠진 선역의 역할을 많이 맡아요.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도 네. 그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그렇죠. 좀 힘 빠진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막 좀 힘도 많이 빠져 있고 캐릭터도 많이 옛날보다 줄어 있고 카리스마도 좀 줄어 있는 모습에서 저는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의 이름값과 그를 아는 사람들의 그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좀 게리 올드만이 내면 연기를 한번 보여주잖아요. 아이패드 켜졌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도시에 전기가 그래요? 들어오고 수력발전소가 돌아가면서 아이패드가 켜지고 거기서 아이패드에서 가족 사진을 보죠. 아이들 사진 아마도 그 병으로 죽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었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오열을 해요. 게리 올드만이 그 장면에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물론 이 아이패드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오랫동안 가족 사진도 못 보고 또 가족을 되게 애틋하게 여기는 이 게리 올드만의 마음에서 인류의 지도자는 사실상 인간의 지도자인 이 인간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가족을 통해서 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시저가 가족을 되게 찾잖아요. 네. 부인과 아이를 그러면서 그 시저의 캐릭터와 딱 대비시키면서 결국 같은 리저의 뭔가 대칭선상에 놓고자 하는 모습이 좀 읽혔어요. 영화 시나리오상으로 준비를 했겠다. 근데 그거를 표현한 게리 올드만의 연기가 거기서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말에서 이제 막 총 겨누면서 폭파시키는 장면도 그랬지만 네 그랬고요.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으로 가죠. 네 저는 추천했습니다. 추천사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형 시리즈를 이어가다 딱 대형 시리즈를 이어가다? 예. 박기사가 평소와 다르게 준비를 안 한 듯한 힘 빠진 한 분들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맨날 신경 써서 막 준비해오더니 원래 그 모 이거 어플로는 네. 제가 그냥 감상평 같은 걸 남기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냥 인간과 유인원 결국은 같다 뭐 이런 네. 감상평을 남겼는데 이게 추천사기 때문에 네. 그걸 똑같이 하려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네. 뭐 대형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의 추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저가 총에 맞던 그 순간입니다. 네, 그 장면이 저한테 또 충격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의 저는 원에서 그 아이 원작에서 그 68년작에서 마지막 엔딩 씬 자유의 여신상 씬이라고 하는데 그 씬에서 받았던 충격만큼의 충격이 있어서 정말 이 영화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멋진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고 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영화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신나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을 이어가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성탈출 이거 3편 나오면은 당일 배송에서 또 다루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럼 다음 볼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볼 영화는 이제 군도입니다. 아 잠깐 그 전에 제가 지난 방송 산타바바라를 30회에서 방송을 했어요. 네. 30회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 전에 아마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또 녹음을 할 것 같다 관계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사가 오늘 녹음을 하는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다고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은 아마 오늘 오후 아니면은 내일이나 뭐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 영화를 먼저 올려드릴 것 같고 31회로 혹성탈출이 간 이후에 혹성탈출 반격의 선망이 간 이후에 그 다음 32회차 방송으로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33회차 방송 지금 박기사와 함께 다룰 네. 그 영화 예고를 해주시죠. 그 영화는 거의 상반기 최고작이라고 뽑히는 군도라는 영화입니다. 우선은 감독 자체가 네. 우선 거의 이제 신인 티를 벗어났죠. 네, 윤종빈 아니죠? 감독은 옛날에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하정우 씨와 함께 졸업 작품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미 범죄 비스티 보이즈로 먼저 했었고 네. 범죄와의 전쟁 네,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뭐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흥행하는 그 감독으로 치어 올랐던 그 영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최민식 씨 나왔었잖아요. 네, 그 부패 경찰 부패 공무원 그 연기가 너무 좋았고 하정우 씨도 정말 존재감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곽도원의 발견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유행어들도 네. 살아있네라는 살아있네 네. 아 거기서 나왔구나 네, 그 여자 궁둥이 치면서 네. 여자 가슴을 만지면서 하는 거죠. 가슴 만지면서 했나요? 예 네. 가슴이죠. 이렇게 끌어안은 다음에 아, 네. 하정우가 했던 대사인데 아무튼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흥행 감독으로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군도라는 스케일도 이 감독이 잘 담아낼지도 정말 궁금하고 배우들도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명량보다 네. 이 영화가 좀 더 기대가 됐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더 기대가 되나요? 배우들 때문에? 감독도 그렇고 네. 배우들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고요. 강동원이라는 배우도 전 좋아하거든요. 아 강동원 좋아요? 네 강동원이라는 배우도 좋아하고 또 하정우와 그 윤종빈 감독의 그 계속해서 콤비 플레이가 네.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콤비 플레이도 정말 볼만한 것 같고 아무튼 뭐 저는 명량보다는 이 영화가 좀 더 기대작이었습니다. 네, 군도 밀란의 시대인데 밀란의 시대 과연 밀란을 다룬 영화가 과연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또 지닐지 영화가 또 얼마나 재밌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동원 씨가 나오는 건 저는 되게 이례적이더라고요. 그 강동원이란 배우가 저는 되게
예쁘장한 그냥 흥행무리만 할 것 같은 영화에만 출연할 것 같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온 영화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좋은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강동원 씨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그 우리들 행복한 시간 우행시에서도 되게 좋았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얼굴만 예쁘장해갖고 얼굴만 보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우치에서 나왔잖아요. 전우치에서 나왔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그런 연기를 보여주면서 네. 그때 감독이 최동원 감독인데 최동원 감독이 왜 강동원을 선택했는지 뭐 알 수 있었고 아무튼 뭐 계속 그 비주얼로 가는 배우가 아니라 네. 자기 연기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배우인 것 같아서 저는 강동원 씨를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 강동원 하면 왜 인상이 되게 나쁜 게 옛날에 그 우산 그거 뭐였죠? 그쵸. 그 영화 무슨 늑대요? 네. 그 영화 그 귀연이 이게 네. 그 영화를 나와서 계속 첫인상이 나빠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배우가 영화를 제대로 고르는 이유가 그 우행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송혜성이에요. 송혜성은 파이란을 찍었던 정말 좋은 감독이고 전우치를 찍었을 때는 최동훈 감독과 그쵸. 찍었었고 네. 이번에는 또 윤종빈 감독 한국에 이름 있는 감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임드 감독과 계속 찍고 있고 그렇게 네임드 해서 감독들이 좋아하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정말 자신도 잘 고르고 또 감독들도 그 배우를 좋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사실 영화는 큰데 감독은 비리비리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강동원이라는 배우는 정말 좋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 출신 배우치고는 네. 진짜 괜찮죠. 강동원 모델 출신이에요? 모델 출신이죠. 강동원 텀 모델이죠. 강동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손방울왕도 그 네. 우영재라는 영화를 찍었었네요. 네. 그때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강동원 씨의 연기도 기대하고 네. 물론 하정우 씨의 연기도 기대하고 나머지 조연들도 네. 굉장히 빵빵하다고 하니까 그 영화 한번 재밌게 보고 또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32회에서 33회차 방송에 대한 예고였고요. 네. 여기서 오늘 31회차 방송 당일 배송 영화방의 31회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 32회차 그 뭐요? 프란시스하. 프란시스하? 네. 그 뭔 영화예요? 뉴욕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27살짜리 여성의 이야기인데 흑백톤으로 다뤄졌어요. 의외로 예외적으로 그 시사회 봤어요? 네, 시사회로 봤는데 원래 관계사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관계사가 펑크냈어요. 아 그럼 지금 개봉하는 거 보는 거예요? 네 관계사가 오늘 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사도 보고 싶어서 보는 거죠? 아니죠 강제로. 아 그러지 마요 그냥 혼자 방송하란 말이에요. 원래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저랑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잡은 거거든요. 아, 예. 근데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거는 내가 용서를 안 된다 무조건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기사 펑크내지 말고요. 다음 주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2주 동안에 진짜 펑크내지 마요. 이번에 2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펑크를 내더라도 서브로 그 영화 만세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아니 지금 군도를 펑크내면 안 되지. 사실 근데 군도랑 다음 명량. 명량이 될지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거는 딴 거 저희는 같이 할 것 같아요. 가디언스랑 같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기사와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기사였습니다. 김기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기사도 수고 많았고 박기사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